아무리요. 30대부터 시장 통해서 어묵 장사를 시작해서 일수로 재산을 불린 여자야. 돈에는 극악하다고 소문난 여자였더군. 그럴 리가요. 이제는 도 같은 여자라 목적 달성을 어느 정도 한 후 한 10년 전에 손을 털었나 보더군. 그 뒤로 신분을 바꾼 거지. 뭐 돈 있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. 아, 저 그럼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? 저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주서방은요? 이제야 얘기지만 난 그 녀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어쩐지 사내 자식이 별로 자신 있어 보이지가 않고 그 어머니라는 여자도 지나치게 말에 기름기가 많고 석연치가 않았어.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? 아, 당신한테 다 맡기라 하면서. 내가 시엄마를 한번 만나볼까요?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. 결국은 돈을 바라는 거니까. 당신은 상대가 안 돼.